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모신 이분은요, 풍문으로 아주 무서운 외모와는 달리 눈물도 많으시고 마음이 그렇게 여리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뭔가 일을 시킬 때는 그렇게 독촉을 하신다고 해요. 모 분의 증언에 따르면 한 시간마다 전화를 하신다고. 아니, 노예를 부린다는 이야기가. 네, 이분과 노란 리본은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0416 노란 리본 클럽 당준님, 딴게 뚱땡이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멀리서 오셨죠? 예, 네, 아, 대구에서. 네, 대구에서? 아, 네. 네. 멀리서 오셨구나. 어제 출근했다가, 예, 네, 좀 늦게 퇴근하고, 네. 또 좀 자다가, 또 아침에. KTX 기차를 예매를 못하는 바람에, 네. 그냥 차 끌고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운전해서 오시려면 다 출근하실 텐데. 네. 네, 다 와가지고 또, 내비가 마시가가지고 한 30분 헤맸어요, 이 앞에서. 그냥. 서울역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 그냥 차를 세워놓고 택시를 타고 갈까? 그런데 주차장이 잘 없어요. 아,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 길 복잡해갖고, 네, 처음 네. 오시는 분들은 막 빙빙 도시는 분들 많아요. 네, 아, 오늘 또 대구에서 오셨구나. 네네. 네. 요새 뭐 왔다 갔다 많이 하시긴 했죠. 매주 오죠, 지금 거의 뭐. 근데 어제도 출근하셨어요? 예, 네, 어제도. 지금 일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네, 어제 글을 봤는데, 밀린 일 하신다고. 네, 그래서 지금, 걱정되더라고요. 예, 네, 지금. 저 여기 앉아 있는데도 좀 조마조마해요. 아.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인데 그러면 내일도 출근하시는 거고요. 내일 당연히 출근해야죠. 당연히 출근하고. 네, 네. 그래서 월요병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월화수목금금금. 어제 윤알밤님이랑 좀 딴게뚱땡이님 걱정되는 게 본업을 뭔가 제치고 활동을 마구 많이 하시고. 그렇죠. 이제 네. 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월도짓을 좀 많이 했죠. 최근 들어서. 네. 잘 모르실 테니까 혹시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 저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동화 공장 뭐 그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부품을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로봇이라든지 예. 자동화 설비라든지 예. 예, 그런 거. 예, 손대고 그쪽 경기는 좀 어떤가요, 요즘에? 어렵죠. 자동차 경기가 지금 다들 많이 어렵죠. 그러게요. 그럼 최근에 저희 게시판 특징 중에 하나가 왜 국산차를 많이 까는 게시판이잖아요. 네. 그런 게시물 보시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네. 뭐 깔만하니까 네. 까는 거죠. 뭐. 아, 그래요? 네. 그게 뚱땡이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아, 물론 그렇죠. 네. 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정말 그 현기차에 대해서 막 흉기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이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런 분들의 어떤 표현 같은 게. 뭐 공감하죠. 아, 공감해요? 네. 당연하죠. 현기뿐만 아니라 뭐, 네. 뭐 다른 회사도 막 다른 메이커도 마찬가지고 네. 문제가 있으면은 뭐 그때그때 수정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쪽은 보면 아 좀 위험한 얘기인데 네. 네. 갑질 아닌 갑질을 해버리니까 원래 그런 거다 그런 쪽 문제가 뭐. 있어도 막 모르쇠로 그렇죠. 막 넘어가고 하면, 네, 그런 게 있죠. 네, 모든 건 소비자 책임인 거고 네, 네. 네, 그러면서도 막 마치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그렇죠. 과장을 하고 저희 그쪽은 아니라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수출하고. 아무튼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계속 주말에도 계속 출근하고 야근 주말에도 막 야근하시고 그런 거죠. 뭐 밤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다음 날 물건이 나와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새로 설비 들어오면 이제 세팅하고 뭐 티오라고 하는데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아, 그럼 경력이 그럼 지금 거의 뭐 한 15년? 예, 그 정도면 14년. 아, 그저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아, 그래요? 왜, 네. 왜요? 로봇 핑핑 날아다니고, 뭐, 이제, 저희가 뭐, 지그라고 부르는데, 예. 거기 제 실수로 이제,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아,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일하다 그렇죠.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안전사고. 그러니까, 유의해야죠. 뭐, 하다 보면, 막, 정신이 없으니까, 바쁘고 이러면은, 뭐, 네. 로봇가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른다 이런 거 쑥 들어와 버리니까 예뭐 한번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아 그랬어요? 예. 진짜 조심하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거기도 아무튼 어쨌거나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네 좀 매출이 좀 많이 줄었어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예. 예. 그런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뭐 이제 해고됐을 때를 대비해서 네. 뭐 지게차 네. 운전면허 네. 같은 거를 따셨더라고요 최근에. 네 저 작년에 땄죠. 예. 지게차도 따고 뭐 예. 틈틈이 공부도 하고 최근에 이제 못 하고 있죠. 이제 다른 걸 또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작년 10월 달에 따고 11월 달부터 이제 노란 리본 이쪽 이게 시작이 돼 버리니까 제가 여유 시간에는 뭐 집에서 리본 보내주고 돈 쓰고 있고 그러니까 반에 쓰고가 예,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좀 그러게요. 요즘에 좀 이제 시간 안 배를 좀 해가지고
다시 또 공부도 좀 하고 이제 정리 좀 해가려고 할. 아 원래는 좀 예전 얘기를 좀 더 한 다음에 얘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월화수목 금금금의 회사를 다니면서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바쁘시고 게다가 지금 애가 3명? 예, 3명.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아들, 딸, 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굉장히 예뻐하시는 것 같던데 애들 볼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집에 가면 이제 뭐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뭐 기다려주고 뭐 잠깐 얘기하다가 한 시간, 두 시간 저 놀아주다가 또 자고. 아마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일반 아빠들의 어떤 일상으로 봤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 그런 야근과 뭐 주말 출근과 거기다가 애가 셋까지 있는 아빠라고 하면 게다가 이제 애들이 충분히 다 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막내는 지금 몇 살이죠?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네. 딱 우리 막내랑 같은 라인에. 네. 저번에 온 아이가. 따라오겠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었는데 나쁜 나라 상영했대 이제 그때 처음 뵙고 아니라고 제가 올라오면서도 계속 얘기를 성격 했습니다. 성격 들어온 편집장에다가 할아버지에다 뭐 삼촌이다. 이것만 들으셨는 거 뭐야 하자. 아무튼 그러신데 전에 보니까 어디 출장 가셔갖고 직장인들이 출장을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출장 가서 외근 나가거나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거기서는 일이 그렇게 뭐 야근까지 해야 될 만큼 일이 늘어나진 않으니까 예, 딱 해야 될 일만 하고 이제 끝나면은 어떻게 처음 가본 지역에서 거기서 뭔가 밤문화를 경험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출장이라는 게 가는 의미가 양면적인 게 있는 건데 단계 뚱땡이님은 그 시간에 포장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예, 그때 처음 그랬죠. 11월 달에 가가지고 광화문을 그때 처음 갔죠. 예, 그렇죠. 그 얘기는 2년 만에 처음 갔었죠. 그때. 그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를 좀 따져 나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게시물들을 쭉 보니까 가입은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하신 편이더라고요. 9월 달에 했죠. 9월 1일날 가입을 하시고 그 전에 SLR 클럽에서 활동을 하셨던 거죠. 활동은 아니고 그냥 눈팅만 했죠. 눈팅만 계속 그냥 뭐 글도 안 적고 거의 뭐 그냥 다른 분들 사진 올리신 거 보고 포럼 들어가고 뭐 이런. 그 정도 수준이었죠, 뭐. 그러게요. 뭐 댓글도 안 달았어요. 근데 옮기신 게 9월 1일 날이었던 이유는 거기서 이제 놀다가 도저히 뭐 여기서는 안 되겠다? 예, 예, 예.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예. 궁금하기도 하고. 난처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다들. 새로운 놀이터는 어떤지. 예. 왔는데, 좋은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망사 때보다는. 이제 딴지로 넘어오니까 좀 거리감이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아 그래요? 네, 난 이 사람 정말 별개 사람이었는데 딴지 와서 보니까 나 좀만 하면 뭐 인사 정도로 서로 할 수 있겠구나. 좀 가깝게 느껴졌다. 네,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댓글을.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랬지?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예,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충분히 있어요 그런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하고. 아무래도 다 같이 처음 시작하는 기분을 다들 그러게.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여기서 뛰어들어서 놀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정확한.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어쨌거나 정치적 지향점이 비슷하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졌고. 네, 마음 편하고. 아무튼 그때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 대경당도 만들고, 노란 리본 클럽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고, 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직접 활동을 하고 뭐 그런 건 없었던 건가요? 전혀 없어요. 전혀. 이번에 여기, 처음 또 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댓글 제가 개수 12월 달인가? 제가 엄청나게 썼을 거예요. 11월, 12월에 막 썬데이님, 썬데이님 따라다녔어요. 진짜. 야, 이 다른 거예요. 그래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서로 닉네임 익숙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이제 인사를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굿모닝입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굿모닝 인사를 하게 되고, 예, 그렇죠. 계속 따라다녔어요.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야, 미선님이 사람 여러 번을. 그 12월 달에 제가 댓글 외인이 아마 4위까지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뭐 그렇게 됐죠.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그러니까 9월 달에 가입하시고 그때도 역시 주로 눈팅만 하시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팅만 하시다가 글도 한 번씩 올려보고.
11월 달에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하셨더라고요? 네, 출장을 왔어요. 네. 그때 광화문을 가셨던 건가요? 처음 갔어요. 광화문을. 근데 그 전에 제가 리본 나눔을 좀 받았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아들인데. 네. 이제 큰애가 이제 뭐 세월호 얘기를 좀 하다가. 네. 이제 학교에 이렇게 동아리가 제들끼리 있잖아요. 중학생들끼리 네. 얘기를 하다가 리본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학교에서? 네, 아니요. 아들이 저기 자기 친구들하고 네.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달고 싶었는가 봐요. 네. 저보다 빨랐죠. 아까 뭐 편집장님 저도, 말씀하신 거 생각나네요. 아까 네.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5.18이 이런 거고. 네. 먼저 앞서가는 친구들이 있죠.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그러네. 예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네. 아들이 리본을 좀 구해달라. 알았다. 그럼 나도 이제 구해볼게 해가지고. 맷블랙님한테 맷블랙님이 그때 나눔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네. 뭐 나눔하신 분들 많았어요. 디니님도 계셨고 맷블랙님도 네. 계시고 이렇게 계셔가지고 이제 쪽지를 보냈죠. 아들이 좀 리본을 좀 원해, 저도 좀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네. 좀 보내주실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네. 받았죠.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리본을 딱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 바다, 물에. 네. 특히 바다는. 어떤, 뭐 좀 이따가 뭐, 말씀하다가 뭐,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네.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해주세요, 네. 그냥 지금. 지금 트라우마가. 네. 네. 세월호 사건이 처음 생겼을 때, 네. 이제 뭐, 이렇게 애들이 거의 다 이제 물에 빠져서 그러게 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이제 8살 때. 네. 이제 그 제 밑에 동생이 두 명이 있었어요 원래 네. 지금 이제 한 명밖에 없는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사촌 형님하고 이렇게 그 집이 이제 네. 부산에 저쪽 바닷가 쪽이었거든요. 네. 당시에는 뭐 안전 시설이고 별 뭐가 없었어요. 이렇게 뭐 놀러 갔다가 낚시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어릴 때. 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한 6대 정도 있었어요. 네. 바지선 같은 게. 거기 있었는데, 파도가 치니까 배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요동을 죽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붙었다가, 붙었을 때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그때야 뭐. 뛰어놀고 하다 보니 하니까, 80년대 초니까. 네. 위험한지도 몰랐겠고. 네, 몰랐죠. 네. 저하고 여동생하고 따로 뛰어야 되는데, 손을 잡고 같이 뛰었어요. 근데 이게 벌어지는 틈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커져버린 게 둘이 빠졌어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들어갔는데 이 밖에 그날 날씨가 좀 햇빛이 화창. 좀 화창했는데 바람 좀 많이 부는 날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물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여요, 그죠? 밖에 바닷물 밖으로 네, 들어갔다가 저는 한번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사람이 세 번인가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인가 나와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그 배와 배 사이에 보면 이렇게 타이어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네. 네. 거기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저를 끄집어냈죠. 네. 저는 살았고 여동생은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예 그냥 못 나온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트라우마가 되면 바닷가 쪽으로 안 가요, 제가. 수영도 할 줄 몰라요, 솔직히. 아, 근데 그거는 뭐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게시물에도 없었고 얘기할 그게 아니죠. 예. 뭐. 근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거는 단순히 바닷물에 대한 트라우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동생을 자기 손을 잡고서 오빠가 뛰어넘었다고 하면 그 동생에 대한 어떤 죄의식 같은 트라우마가 또 장난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이게 사고가 난 걸 보고 그냥 그냥 마음 아픈 거죠. 그냥 보고 마음 아프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뭐 보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어릴 때는 군대도 제가 해병대를 한번 지원했었어요. 가서 어떻게 좀 이걸 한번 해보자. 왜 내가 계속 고통을 받으니까 그 트라우마라는 게 오래 가잖아요. 아직도 생각나요. 나이 지금 제가 40이 넘어갔는데. 8살 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 갔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뭐, 육군은 갔지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생각도 못한 얘기가 나왔고. 바닷개 동생이 활동
중에 이런. 예. 네. 아, 그렇군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더 집착을 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이걸 하면서, 뭐, 계속 얘기를 좀 더 풀어나가면은, 네. 뭐, 좀 이해는 하실 건데, 네.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화문 광장 처음 갔어요. 네. 처음 갔는데, 한번 가보자. 네. 가서, 뭐가 됐든, 뭐, 내가, 할 만한 게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 현장에 가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갖고 네. 갔어요. 갔는데 그 분향소를 제가 제일 먼저 갔거든요. 네. 분향소를 갔는데 임시 분향소 있잖아요. 네. 신발 벗고 못 들어왔어요. 그냥 밖에서만 봤어요. 애들 처음 봤어요 그때. 아이들 사진을. 애들 사진 같은 것들. 네. 다 봤어요. 오 그때 처음 울었어요 그때. 서가지고 멍하더라고 사람 그냥 뭐다가. 네. 이제 리본 공작소 하니까 아 내가 뭐 할 게 없을까 얘들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공작소 가가지고 리본을 그때 400개인가 받아가지고 네. 숙소에 가가지고 저녁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딴지에 바로 올렸어요 나눠 갑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네. 앉아가지고 사진 돌려놨을 건데 네. 보내주고 싶으니까 봉투 사가지고 그냥 손으로 다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또 리본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의외로 네. 그 전에 그 게시물도 제가 다 검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싸기 시작했죠. 그때 그 출장 갔을 때 그때 거기서 이제 바로 보내드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쪽지는 계속 오고 내려와서도.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맷블랙님이 몇 번 더 보내주셨어요. 한 500개씩, 700개씩. 근데, 그분 이제 수원에 계신데, 네. 수원에서 또 광화문까지 일부러 오시고 하면 좀 번거로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네. 지금 뭐,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그, 예은이 아버님 계시고, 네. 거기 페이스북 게시물 자주 올리세요. 거기를 이제 채팅을 했죠. 제가 다른 건 없지만, 집안에 살지만,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고 리본이라도 나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아 흔쾌히 또 답변 주셔가지고 정인 아버님이라고 이제 대외 협력 담당하신 분이 네.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리본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2,000개씩 받아가지고 이제 또 나눔을 시작 또 했죠. 해도 끝이 없어요. 쪽지가 계속 와요. 아 여기서 하나 여쭙고 네. 싶은 게. 그 보낼 때 편지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보내신 네, 것 같더라고요. 편지 봉투에 일반 우편으로 보냈어요. 네, 그럼 우편에 드는 비용 같은 건 어떻게 하셨나요? 우편에 드는 비용 오늘 이 시간까지 단 10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안 받고 싶어요. 뭐 솔직히 이제 쪽지를 많이 와요. 뭐 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네. 계좌번호 주세요. 근데 제가 이거 돈을 받고 해버리면 아, 그 돈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뭐, 큰 돈도 아니고. 근데, 모임은 정말 커요. 그죠. 모임은 정말 커요. 모임은 정말 커요. 모임은 큰데, 네. 뭐, 한, 뭐, 무게에 따라 틀리거든요, 네. 그게 뭐, 5개만 보내신 분이 있는데, 5개 아니고, 20개, 30개, 40개, 50개, 뭐 최근에 한 200개까지, 이렇게 네. 신청하신 분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제가 택배로 따로 보내드리고, 네, 그러면, 제가 딱 두 번, 네. 그녀와 그녀 고양이님이라고 있어요. 네. 제가 닉네임도 다 기억해요. 두 번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이제 집에서 제가 하면 이제 우리 꼬맹이들이 또 도와주고 하니까. 아. 그거 보셨는지 그때 처음으로 그 방쿠엔, 빵을 갖다 네. 보내주셨어요. 저희 딴지 마켓에서 파는 빵이죠. 네, 방쿠엔. 아, 그 히트 정말 좋고. 네. 네. 네, 받았는데. 맛있어요. 네. 이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보내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벤트를 또 했어요, 밤에. 네. 아~ 배로 해가지고 대한테 뿌려버렸어요. 예, 뭐. 다시 다른 또 분들에게 나눔을 하셨구나. 예, 나눔했어요. 그리고 네. 또 한 분은 노르웨이에 계시는 분인데, 예, 그분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EMS 보내드렸어요. 근데. 해외 발송을 하신 분이요. 네, 발송을. 네. 그러니까, 우편료가 그때 좀 상당히 좀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네, 그렇죠. 받으신 분이 너무 죄송하다고. 네. 이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제 주소가 들어가니까. 네. 다시, 예, 또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네. 조청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그것도 받는 날 다시 그 가격에 상응하는 방코엔 박스를 또 예, 보내드렸어요. 그냥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뭐 앞에 하셨던 분들도 그랬고 그냥 이게 제 원칙인데 네.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유류비라든지 뭐 네. 기타 수당들 좀 있어요. 이제 그게 다른 통장으로 아,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아 사모님이 혹시 들으시면 아니요. 이게 네. 들으면 안 되는 절대 얘기인데 이게 다른 통장으로 이제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한 달에 한 25만 원, 20에서 25만 원 정도 돼요. 예. 뭐 출장 갔다 오면 엄청나게 또 불고 하는데 예. 그게 있으니까 아, 나는 이 돈이면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뭐 이 정도 투자는 하겠다. 그냥 내가 예. 뭐 기부한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한 거죠. 뭐 크게 또 많이 부담은 안 되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게 사실 이 행위 자체가 뭐 그 돈 비용이나 이제 그런 걸로 따질 수는 없는 건데 네. 제가 느낀 게 좀 너무 좀 결벽증적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당기 뚱땡이님이.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저희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거절하고 네. 마치 그냥 백야청청 그런 것처럼 막 독고다이로 막 그렇게 저희 회사 자체가 네. 그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뭐 저희도 어쩌면 결벽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실제로 드는 비용 같은 것들, 뭐 발송료 같은 거, 우편값 네. 같은 것들은 사실 받는 게 합당하거든요. 네. 합리적이고 네. 또 그래야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어쩌면 더 많은 그런 요청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걸 감당하려면 또 역시 그런 실무적인 비용은 당연히 받는 게 정상인데 네. 그거를 너무 극구 안 받으시려고 하고 게다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서 받았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네. 뭐 돈으로는 못 주고 그냥 선물을 네. 보내준 것뿐인데 네. 그거를 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또 다른 분들한테 그걸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결벽증적인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갖고 네. 이거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네. 그래도 뭐 그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닌데 네. 네. 게시판에 워낙 사람들이 많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뭔가 말이 나올까 천 원이 됐든 2천 원이 됐든 네. 만 원이 됐든 만 5천 원이 됐든 예, 그런 것도 좀 싫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머그컵 뭐 판매도 네.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처음에는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걸려버리니까. 근데 네. 이분들 가족협의회 진짜 실제 이제 만나서 보면 좀 힘들어하세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보니까 일단 해보자 해서 뭐 그런 부분 갈 건데. 네. 뭐 결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일단 제가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으니까 내 여유가 되니까 감당이 가능하니까. 예, 감당이 네. 가능하니까 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으니까. 예. 그냥 차라리 안 받고 깔끔하게. 뭔가 말 나오지 않게.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뭐 보내드리면 뭐 또 받는 분도 네. 이제 무료로 받았으니까 조금 네. 더 리본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좀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예, 이제 그 단계들이 있었으니까 행사가 이제 처음부터 막 크게 했었던 게 아니라 네, 네. 처음에는 좀 소소하게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굉장히 좀 행사가 규모가 그렇죠. 커진 네, 이제 그런 단계였다 보니까 좀 차례대로 말씀을 좀 나눈다면 바운쿠엔도 받고 뭐 조청 네. 김봉석 조청인가 막 네, 도라지청 네. 아유 좋더라고요 이거 그거 감기 예방이 좋대요. 애들도 이렇게 한 숟가락씩 먹이고. 아, 애들도 집사람이 그냥 불러가지고 한 숟가락씩 간절 먹이고 그랬어요. 네. 그때가 이제 1차였고. 네. 그 이후에 한 170여 명한테 네. 추가 나눔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때도 다 발송료 같은 거는 다 자비로 하셨었고. 네. 그때 뭐 이런 말씀도 남겨주신 게 있었어요. 나중에 아이들 봤을 때 조금은 덜 미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뭐 이제 그렇게 했다. 예, 그게 커요. 예. 근데 그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세월호 아이들이죠. 세월호 아이들. 나중에 후세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제 뭐 나중에 언젠간 훗날에 뭐 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죽고 난 뒤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 나중에 만났을 때 얘들을 봤을 때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정도는 노력을 했는데 좀 덜 미안할 것 같아, 애들한테. 일하다가 솔직히 저희도 뭐 알밤 윤알밤도 있지만 네. 불이 깊은 나무님도 계시고 그런데 좀 짜증 나고 힘들 때 좀 있어요. 좀 네. 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너무 많아서 예 네. 아,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저 일이 번지니까 네.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네. 아이들만 생각합시다. 말끔하게 그냥 아이들만 생각합시다 하면 다 조용해요 그냥 예 갑시다. 아 노동 착취를 할 때 그런 방식을 쓰셨나 보군요. 아니 착취까지 아니고요. 예, 아니, 농담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러시다가 이제 올해 1월, 네, 그래 이제 3차 나눔을 네 이제 하셨었고 네. 그때 이제 클럽을 만들었죠. 만드셨나봐요. 혼자 네. 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좀 생각을 좀 그때 좀 했던 게, 네, 아 좀 도와주시겠다는 분들도 좀 계셨고,
원래 나눔을 하시던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좀 같이 교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워낙 또 필요하신 분들도 많았었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해보자 해가지고 클럽을 만들게 됐죠. 원년 멤버가 이제 맷블랙님 저 그다음에 윤활밤 그다음에 쪼물딱쪼물딱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분하고 아톰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톰님은 그 뒤에 들어오죠. 아, 그 뒤에. 네, 그래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혼자 있으면 제가 제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노란 리본 공작소 광화문에 거기가 저하고 이제 연결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리본을 좀 받으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승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공작소에 거기 2년째 자원봉사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피켓시에도 항상 하시고 정말 힘들게 하시는데 그분하고 또 뭐 통화도 자주 하고 그냥 리본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지내는지 거기 실상은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노란 리본 공작소였던 실상.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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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여쭤봤죠. 뭐 선생님 뭐 거기 뭐 한 달 몇 개 나갑니까? 드시는 거 좀 잘 드시고 하세요. 뭐 물은 있습니까? 뭐는 있습니까? 여쭤보다가 공작소 이제 형편을 알게 돼버리는 거죠. 열악한 환경을 알게 돼버리는 거죠. 뭐 전자레인지도 없었다느니 뭐. 없어요. 그냥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퇴근하고 오시면 밥도, 식사도 안 하신대요. 와가지고 그냥 하나 더 만들자 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리본 만들고 있다가 가시고 그분들도 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럿이 모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 사발면이라도 좀 사드리고 뭐 전자레인지 하나 놔드리고 도움을 좀 이분들이 힘을 내야 뭘 하니까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라도 저는 공작소가 잘 돌아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저렇게 운영이 되니까 아,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지원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있겠지. 근데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다들. 근데 실상 알고 보니까 그게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잘 될 줄 알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알고 보니까 또 그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아까도 뭐 대경당이 나오는데, 아 이 참. 그래갖고 이제 대경당이 먼저 나온 거예요? 아. 그 뒤에 나왔죠. 아 뒤에 누나님 뭐 클럽 뒤에 그래가지고 술자리 하다가 좀 지원하려고 한다. 또 경상도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도 좀 도와줍시다. 그래가지고 도와줍시다. 이제 십시일반 한 거죠.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또 도와주셨어요. 커피 홀링님도 계시고 이제 또 딴지 행동 태동이라고도 조인이 돼가지고 같이 갑시다. 사진도 찍고 시상에 대해서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좀 더 많은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하게 됐죠. 그때가 처음으로 그러면 노란 리본 공작소 방문하셔갖고 떡을 뭐 전자레인지 아니 전자레인지랑 뭐 라면하고 뭐 테드님 같은 경우는 뭐 전투식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군요. 빨리 드실 수 있는 거 생소하고 뭐 좀 하여튼 부모님 그때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때 그 꽁지머리 형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도와드리고 앉아서 또 얘기도 좀 나누고 공작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이제 2014년 4월달이죠. 4월달에 여기로 왔을 때 금방 끝날 줄 알았다. 근데 지금 시간이 2년 가까이 흘려버렸다. 우리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던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어느새 종북이 되고 빨갱이가 돼버렸다 우리가. 부당한 거에 목소리를 냈을 뿐인데. 그렇죠. 왜 우리가 종북이고 빨갱이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네. 진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그 뭐 술 취하셔가지고 막 와가지고 너네 여기 뭐 사용료는 내고 하냐. 전자였냐. 전자였냐. 막 말 걸으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광장 사용료 다 내고 있습니다. 아, 서울시에 매달 전기세하고 뭐 텐트 한동 얼마씩 해가지고 가족 협의해서 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 다 내고 있어요. 가서 이제 떳떳하게 말씀하시죠. 돈 다 내고 사용료 다 내고 쓰고 있다고. 또 그러면 또 이제 조용히 또 갖고 조용히 가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합리적이라 그러면 자기가 의문을 제기하고 다 대답을 얻었으니 이제 간다. 그 말은 못 하는 거예요. 뭐 돈 다 내고 있는데 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가족분들 얘기도 좀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일이 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뭐랬냐면 나쁜 나라
상영회. 네. 그랬죠. 네. 네. 나쁜 나라 상영회. 그거를 이제 그때 테드님 계셨는데 같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갖고 벙커에서. 그렇죠. 제가 단계 통땡이님을 처음 뵀던 네, 게 그 자리에서 있었죠. 예, 할아버지 사건. 사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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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유족분 모시고 예. 좀 우리 딴지일보의 유저들 좀 모셔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라도 한번 해보자. 좀 실상을 좀 더 알려보자. 또 기획이도 했었죠. 그때 예. 그때 이제 아톰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맞아요. 그때 뵀었어요. 네, 맞아요. 예. 예. 나쁜 나라 상영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일이 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제 또 반응들도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상영회가 유료 상영회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극장에 걸리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유족분도 모셔야 되고. 네네. 또 여러 가지 또 뭐 비용이 필요하니까. 네네. 그때 얼마였었죠? 1인당 만 원씩이었었나요? 뭐 얼마였어요? 예, 만 원 그 정도 커피값까지 13,000원이었나? 13,000원으로 예, 패키지로 이렇게 했었던 예, 거 같네요. 예, 예. 그래갖고 그때 대관료를 원래는 이제 행사를 하는 거를 봤는데 네네. 그때 안 받겠다고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담당자가 따로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담당자를 연결시켜주면서는 또 담당자는 이제 행사 내용을 정확히 몰랐던 상태에서 네. 아 그냥 게시판 유저들의 행사인가 보다 네. 대관료를 받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었다가 네. 이제 저는 또 그걸 모르고 아, 네. 우리 담당자가 알아서 이제 뭐 그걸 안 받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받는다고 그러길래 그냥 그때 또 후닥닥 또 얘기를 해갖고 네. 저희 받지 않는다라고 네. 이렇게 그런 해프닝도 좀 있었죠. 아, 굉장히 그때 고마웠습니다. 진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니 별 말씀 없는데 이건 진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그 네. 담당자는 행사가 그 나쁜 나라 상영회인 거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게시판 유저들끼리 어떤 뭐 영화 상영회 그 정도로만 인식을 했어갖고 이걸 당연히 이제 행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이제 행사 내용을 알고 나서 이제 그걸 취소를 시켰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주연 어머님하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네. 계속 또 연락을 하게 됐어요. 또 네. 일 있으면 톡으로 알려주세요. 아직도 지금도 어제 오길 전에도 또 오늘 나가는데 뭐 따로 뭐 하신 말씀 있으면 제가 또 가서 좀 알리겠습니다. 그러고 네. 올라왔는데 나쁜 나라 상해 끝나고 네. 남아있는 이제 운영진 분들하고 또 얘기 또 하다가 가족 협의회들 이제 저쪽 얘기까지 이제 저희가 다 알아버리는 거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이제 아. 이제 광화문 가서 하나씩 두 개씩 하나씩 두씩 알게 되다가 네. 이제 점점 이제 점점 저 핵심 세력이 됐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네. 네. 아, 그러니까 뭐 가족분들 이분 저분 또 알게 되고 또 유족분들이 뭔가 기대하는 것도 좀 생긴 길. 아, 처음에는 하고. 조금 네. 거리에 약간 두셨어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다들 네. 그러셨어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저희가 하는 게 그리고 가족분들이 저희 클럽에 들어오세요. 그냥 아. 보고 가세요. 네. 보고 글들이요? 고맙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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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그 관련하시는 분들 공작수 선생님들하고 한 번씩 글로 남겨주시는데 가끔 네. 아니 뭐 뭔 일 있으면 제가 링크를 걸어서 핫도그 보내드려요. 그럼 보시고 고맙다고 네. 잘 보고 있다고 그래, 말씀을 주세요. 아, 그 고맙다라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좀 보람의 어떤 증표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또 부담도 더 배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게 네. 크게 그렇게 제가 부담을 느끼진 않아요. 그냥 네.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고 뭐 고맙다 말씀 주시면 그냥 뿌듯해요, 그냥. 운영진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네.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공유해요. 네.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그러면 다들 그냥 뿌듯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구나. 네. 우리가 뭔가를 해줬구나. 네. 맨날 집에만 있다가 인터넷으로 그냥 키보드만 치다가 네. 직접 아, 계기가 돼서 나와서 자기가 뭔가를 해줬잖아요. 네. 뭐 그 포장 얘기를 해볼게요. 포장을 하면서 저희는 뭐 공지만 이렇게 따로 올렸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뭐 노역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딸기 특성상 예, 좀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뭐 졸라 빡셈 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표현을 쓸 때도 저희 좀 조심을 하는 편인데 예. 뭐 노역에 대한 표현은 이 자리 빌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이게 원래 비장하게 얘기를 하면 더 사람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일부러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건데요. 뭐. 그래갖고 쪽지가 막 날라와요. 네. 그냥 다들 오세요. 어우, 그, 인원수가 처음에는 저희 막, 아, 우리끼리 하지 뭐. 다섯 명, 여섯 명. 네. 예상 인원 막 열 명? 그 정도 되는데, 서른 명, 서른 일곱 명까지 와버리니까. 네. 그냥 위치만 물어보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알아서 오신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이거 다, 닉네임 다 적어왔거든요. 아, 예, 예. 이거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이 또 계속 오세요, 또. 예.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아, 며칠이죠? 갈게요. 오세요. 아니면 아예 뭐 예고도 없이 그냥 부쑥 나타나셔가지고. 개발 손해님이 몸져 누운 게 아마 그때부터. 37명 정도의. 네,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아갖고. 네. 네. 그게 내장기관에 이제 그 화가 이제. 아니, 그때 그래가지고 네. 뭐 저희는 좀 이렇게 좀 재밌으라고. 그날 또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예. 네. 같이 일을 하면서. 네. 전부 다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네. 보셨잖아요. 일사불란하게 하잖아요. 직기로 공장 수준이었다고. 그렇죠. 네, 그런 네. 공간 자체를 빌린 것도. 그렇죠. 이제 뭐 그건 이제 좀 더 머그컵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시간 드릴게요. 순으로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단계 뚱땡이님이 전에는 이런 어떤 뭐 오프라인에서의 행사 같은 거 경험이 전혀 없으셨다가 온라인에서도 그냥 눈팅만 사실 하셨다가 아주 정말 평범한 눈팅러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 9월 달에 저희 사이트를 가입하신 후에 11월에 처음 서울 광화문에서 예, 그 죽은 아이들의 영정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보고서 굉장히 어떤 뭐 슬픔이 있었을 테고 거기서부터 뭔가 계기가 돼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리본, 노란 리본을 이제 나누는 거. 예, 그렇게 1차, 2차, 3차까지 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클럽까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클럽과 함께 딴지 행동단이라고 하는 클럽과 함께 이제 나쁜 나라 상영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눠준 리본을 가지고 인증샷 예, 나눠준 리본을 착용한 인증샷을 가지고 또 유족분들한테 뭔가 좀 응원을 드리고자 예,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행사가 자유 게시판의 유저들한테까지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진 게 그게 바로 이제 머그컵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그 머그컵이 그동안에 이제 노란 리본은 이제 무료로 나눠주셨던 거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비라는 것 그런 것도 일괄 다 단계 뚱땡님의 비용으로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유족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아마 그랬겠죠. 네, 그걸로 유료 상품을 처음으로 이제 유료 상품을 판매를 시작한 게 이제 머그컵. 그리고 이때는 저희 유저분들 중에 뭐 네임드라고 할 수 있는 미윤혜님과 고소한 고래밤님의 그림을 재능 기부로 받아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였죠. 네,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고.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세심한. 좀 일할 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일할 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래갖고. 준비를 하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이든 회사 일이든 뭐 다른 데 일이든 정말 신경을 쓰는 거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하고 일의 결과물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렇거든요. 진짜 그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계획을 준비했죠. 이제 광고까지.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거를 좀 땅의 유저들한테 어필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좀 했었죠. 물론 그때 이제 유나이밤이나 이제 부리 형님하고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컵을 한번 우리가 제작을 해서 팔아가지고 가족분들 가족 협의회 한번 도와드리자. 이제 가족 협의회가 돕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죠. 가족 협의회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배보상을 거부하신 분들, 정부로부터 8억 배상 배보상 거부하셔 아예 거부하셨어요.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 130 가족이세요. 정확히는 131 가족인데 이분들이 배보상을 거부하고 정부를 상대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소송 가액도 1억밖에 안 됩니다. 8억 안 받아도 좋으니까 못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변호인단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걸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이렇게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해운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못 받아 상관없으니까 나는 우리 애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 왜 죽었는지 왜 구조를 안 했는지. 그걸 나는 그걸 알고 싶다. 진실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130 가족이 모여가지고 4.16 가족 협의회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정부상에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지금 시작이 됐고. 근데 이분들이 2년이 지나니까 후원이라든지 지원이 없어요. 관심도. 많이 끊기죠. 관심도 떨어질 뿐더러 후원이 끊기고 하니까 좀 힘들죠. 배상도 안 받고 가족분들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두 분 중에 한 분 일을 하세요.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 일을 하시는데 남아있는 형제도 있잖아요. 그죠? 뭐 형제 자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아빠가 일을 하러 가면 엄마는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뭐 어디 간담회라든지 그걸 나가세요. 근데
또 남아있는 애들은 또 방치가 되잖아요. 네. 그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힘들겠죠.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가족협의회에 그 있는 공금을 그 돈을 따로 생활비로 이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쓰지 않으세요. 그냥 활동비, 행사비. 네. 거기 나가는 것도 이제 받아 사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그 이제 뭐 아이디어는 테드님이 이제 더더더 컵 판매를 하셨잖아요. 네. 아, 그럼 우리도 팔아보자. 아. 야, 거기도 하는데 덜덜덜 달았는데 이만큼 팔렸는데. 네. 좀 우리도 좀 사람들한테 좀 기획을 심어드리고 그런 좋은 의미에서 컵을 한번 팔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획이 됐던 거예요. 좀 그야말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유족들한테 필요한 게 돈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지금 지원해드리는 게 제일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아, 하나 더 붙이자면 뭐 트위터나 이런 거 좀 잘 보셨을 건데 유민 아버님 같은 경우도 트위터에 얼마 전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2년 동안 하고 남은 게 마이너스 통장 뭐 돈 몇천만 원 다 빚이고 이분들도 돈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네. 어머니 돈 받았다가는 확 아시잖아요. 뭐 진짜 눈먼눈 받았다가는 진짜 이분들 그냥 같이 묻히시는 거예요. 그냥 여지껏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란 게 좀 무서운 거예요. 한계뚱땡이님이 그 배송 관련 비용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아마 유족분들은 여기에 돈 문제가 엮이면 자식 팔아 돈 버는 맞아요. 사람이라는 그 얘기 나옵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비로 다 쓰세요. 유경근님 그러니까나 또 그분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보면은 가족분들이 불면증이 좀 많이들 있으세요. 보면 당연히 그러시겠죠. 주연 어머님 같은 경우는 뭐 새벽 2시 되면 눈이 번뜩번뜩 떠진다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아들 올라오는 시간이라고. 어떤 분은 다른 분은 오후 한 7시쯤? 아 6시쯤? 선잠이 드신대요. 밖에 소리 이렇게 다 들리고 그런 잠이잖아요. 가수면 상태라고 하죠. 아, 눈을 딱 뜨면 한 7시쯤이에요. 한 시간 정도. 어, 잤다. 잘 잤다.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다들 만나시는 거예요. 몸이 건강이, 사람 잠을 못 자니까 그만큼 몸에 이렇게 힘든 게 없잖아요. 병원에서 다들 만나시는데, 병원에서. 만나시는데.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죠, 뭐, 그렇죠. 병원에. 예, 뭐, 얘기가 약간 빗나갔는데, 유경근님 같은 경우는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글을 좀 올리세요. 화도 조절 안 되시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봤던 글이 뭐냐면, 아, 사격을 배워볼까? 무술을 배워볼까? 뭐 그런 글도 올리시고, 어떤 때는, 오늘 펀드를 하나 해제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여유가 좀 있어서 괜찮지만, 다른 가족들은 어떨까? 점점점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게 좀 보이니까, 아,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한번 줘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을 했는데, 아, 이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딸의 상품을 맡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딴게이들 이분들이 함께하면 어떻겠노? 같이 만드는 과정 자체를 같이 함께 행동하면 어떻겠노? 함께 그게 행동이잖아요. 맞잖아요.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림을 일단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은혜님 고성고래협업님 딱 올려놓고 제가 쪽지 바로 보냈죠. 그냥 생각 남기면 답장 오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바로 왔어요. 바로 연락 당연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두 분 다 정말 고마웠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뭐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 이거예요. 해주신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버전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미윤혜님은 그 소녀 여학생 소녀 그림이 그려진 그런 컵이었고 이제 고소한 고래밤님은 바다에다가 종이배를 띄우는 그게 반사돼서 별이 된 그 버전으로 그걸 했는데 그 시안도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았던가요? 아니요. 막상?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한을 전형해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야, 이게 참 부담이 됐던 게, 업체로 주는 날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판매 시작한 날에, 예를 들어서 뭐, 3월 28일이다 하면은, 업체에다가는 그전 일주일 전에 줘야 되거든요. 그쵸, 주는 당일 날까지 수정하고 있었어요. 우리끼리. 미은혜님하고 고래밤님 특히 이제 아 제가 이런 얘기 드려도 될랑가 모르겠는데 다음 웹툰 PD님의 마음을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아~ 마감 시간을 짧지 않았군요. 먼저 고래밤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뭐 업체는 전화 와요.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기다려봐요.
깜짝 놀라. 아, 근데 정말 근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두 분 다.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가격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프라이스를 제품을 네. 판매를 하려면 그럼요. 네. 가격 생각하는데 좀 크게 하자, 크고 이쁘게 하자. 어떻게 됐든 간에 받으신 분들이 좀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네. 생활 속에서 좀 그렇게 좀 녹여가보자. 이제 의도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15온스 컵에 그림을 이제 그거를 색상을 하나 넣는 데마다 1도, 그쵸. 2도, 네. 3도라고 해요. 네. 그렇죠. 더더더 카드 같은 경우는 1도만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흑백, 일종의 흑백인 거죠. 저희 네. 5도 넣었습니다. 네, 5도. 5도 넣고. 그렇죠. 인쇄비용 많이 들잖아요. 네. 네. 엄청나요. 네. 도수가 추가될 때마다 돈이 뻥뻥뻥 뛰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클럽에 돈이 없잖아요. 네. 저희가 뭐 모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제작비는 네. 먼저 네.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누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밖에 없으니까. 네. 저랑 이제 윤활밤이 좀 도와줬어요. 네. 윤활밤님이 형님 왜 혼자 죽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죽어요. 이러면서 뭐 죽어. 그냥 안 팔리면 네. 그냥 내가 다 아는게. 그냥 제가 그냥 우리 집에 평생 쓰면 먹을 거 놔두자. 당연히 그렇죠. 진짜 고민 몇 개가 나갈지도 모르는데. 예, 이게 네. 그래갖고 초도 제작을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초도 몇 개 했었어요? 네, 200개 했을 거예요. 아마 200개. 100개 해요. 200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네. 처음 계획은, 400개, 500개만 팔아도, 네. 나쁘진 않다. 근데 그게, 컵 개수가, 1000개, 2000개 이렇게 주문하는 거하고, 100개, 200개 주문하는 거. 단가 차이가 엄청 나요. 네. 배 이상 차이 날걸요? 네, 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개, 2000개 주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일단 200개만 해보자. 소심하게. 하는 거 보고, 네. 되면 네. 더 가자 이랬는데 네. 결국은 그렇죠. 완전 난리가 나버렸죠. 이제 그래서 네. 처음 이제 요거를 사진을 저희가 광고를 좀 해야 되니까 네. 광고를 하자. 광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딴 게 좀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도 있고 뭐 좀 그런 저희가 좀 재미를 좀 많이 추구를 해요. 네. 뭐 하려면 뭐 하면은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애들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좀 재밌게 하려고 해요. 그냥 이왕 하는 거. 네.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재밌게. 좀 뭔가 동기부여도 하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저 호요 PD하고, 날 것이 좋아. 이제 네. 두 분 이제 모델로 섭외를 했죠. 네. 손만 나온다고. 그렇죠. 네. 손만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네. 이제 뭐 다 그런 거예요, 원래. 나중에 다 나왔지만. 그럼 2차 때, 최근에는 저희 버리고, 탤런트 분을 그렇죠. 이제 배우분이 오신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높여놨다니까 이렇게 TV 나오시는 분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뭐 선택할 거 있나요? 심으로 뭐. 네.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그러면은 판매된 개수가 대략 2,000개가 넘죠. 아 4,000개요. 4,000개요? 네, 네. 4,000개 팔았어요. 4,000개가 넘었어요 그러면? 네 4,000개 넘었습니다. 아, 4,200개인가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번에 그 뭐죠 엄마 장터 때까지 포함된 개수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것만 온라인으로만? 네, 온라인 4,200개 엄청나네요. 네, 그래가지고 돈이 좀 남아가지고 네. 그때 2,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익금이요? 네 수익금. 원자재값 다 빼고. 그렇죠. 제가 네. 이걸 또 잘하니까 업체들 회사에서도 관리 많이 하니까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200개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주문이 폭주를 하니까 네. 그냥 이렇게. 확 나가버린 거예요. 개수에 이제 단가가 떨어지니까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걱정을 했죠. 형님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시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좀 뭐 중간에 사인이 많은데 일단 믿고 가자. 나를 믿어라. 뭐 안 된 말고 네. 일단 그래가지고 단가도 많이 낮췄고 해가지고 네. 수익금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일단은 뭐 그 과정에 광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사진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초판이 한 30분도 안 걸렸어요 나가는데. 200개요? 예, 네, 초판 200개는 30분도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냥. 네. 야 이거 안 되겠다. 더 해야겠다. 그 다음에 몇 개 주문했는데? 그 다음에 1,300개. 1,300개. 네. 아 그때 그 다음에 600개인가?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번 더 뛴 거죠. 계산도 저희가 너무 많이 시켰다가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대충 이제 지레짐작으로 일단 주문 들어온 개수에서 이렇게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임드한테 먼저 머그컵을 보내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뭐지? 게시판에. 그건 또 뭔가요? 아,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걸 네. 해명을 제가 지금 하자면 네. 때 광고를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네. 1차는 이제 두 분으로 가고 2차에서 한번 또 한번 해주고 3차에서 한번 해주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먹양님 네. 이제 그쪽으로 쪽지를 보냈어요. 그 전에
아직도 안 읽어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갖고, 저 이제, 그, 다른 분 통해가지고, 네.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네. 아, 좋은 일은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인증샷 올라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예, 먼저 네. 보내드렸거든요. 그때도 판매수가 조금 올랐어요. 올랐는데, 제일 결정타가 뭐였냐면, 깨봉이. 춘봉이. 거기도 제가 먼저 이제, 컵, 이제, 기획을 할 때, 말씀을 네. 드렸어요.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 춘봉이 그래도 딴지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예. 해주시면 좀 뭐 보는 사람도 즐겁고 저희 판매도 좀 도움이 될까. 그분도 아이고 부산 분이거든요. 예. 아이고 도와드려야지 당연하죠. 예. 정말 좋은 분이세요. 통화도 제가 몇 번 하고 좀 감사해서도 계속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 깨봉이 광고가 올라오고 나서 판매수가 앞에 있던 거 다 지웠어요. 두 배, 세 배까지 뛰어버렸어요. 아. 그때 믿고 그때 한 1300개 시키고 막 난리 났어. 윤활밤이 전화가 왔어요. 네. 깨봉이 광고 올라오고. 네. 웃어요. 아. 왜? 이러니까. 아, 참, 역시 사람보다 고양이네요. 아. 야, 형, 고양이가 세계를 지배한다. 저 오늘 밤새봐야 돼요. 정리하려면. 아. 정리가 그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를 구글 독스로 봤잖아요. 네. 그럼 받아가지고 엑셀 시트로 옮겨야 돼요. 네. 옮기고 정신이 없어 입금한 거 하고 그쵸. 확인을 또 되돌릴 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구글 독스만 신청을 하고 입금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입금을 하셨는데 구글 네. 독스에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고 그쵸.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다섯 분 남아 계세요. 아. 컵 돈 내시고 아직 안 찾아가신 분이 다섯 분 계세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그럴 수 있어요. 일부러인가? 아니, 입금자 명에 네. 입금자 이름하고 그죠? 그 신청자 이름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네. 이제 저희가 대조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되는데 네. 입금자 명이 뭐 그냥 더더더 아닙니다. 뭐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 수고 많으십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못 보내드린 분이 다섯 분 계신 아 찾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저번 주인가 2주 전에 하는 한 분 찾아가지고 네. 네,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그건 제가 재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수익 정산하고 예. 1,500만 원을 가족협의하고 공작소 두 군데 이제 후원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예. 그러면 2,3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 2,300만 원 남아가지고 300만 원은 일단 키핑을 해놓고 예.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장터 이번에 예. 고맙게 잘 썼고요. 예. 예. 일단 요거 놔두고 있자. 예. 다 드리면 우리가 다음 행사할 때 이거 또 돈이 없으니까 또 각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 이건 뭐 이 정도 이해해 주실 거다 예. 생각하고 예. 1,500만 원을 가족협의에 예. 그리고 400만 원은 현금으로 해서 그때가 이제 전달할 시기가 이제 4.16 이제 2주기 전이었어요. 공작소 같은 경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산은 안정돼 있어요. 없으니까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각출하시는 상황도 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는 밀어드리자, 도와드리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때 400만 원 현금 드리고 100만 원은 이제 군번줄하고 네. 군번줄하고 저희가 물품하고 해가지고 밀어 보내드렸고 그래갖고 이거를 드리는 거를 우리가 그냥 네. 계좌로 쏘고 하지 말고 네. 처음에 이제 클럽에다가 인증샷을 왜 제가 받았냐면 네. 그걸 모아가지고 사진 첩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 가족도 전해드리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걸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미나리 김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네. 뭐 전속 사진 촬영이라고 전속도에 타임랩스도 그때 찍으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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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도 또 따로 좀 해야 되는데 네. 워낙 벌린 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드리는데 네. 분향소 한번 가자 네. 가서 애들 한번 보고 인사하고 가족협의회 가서 인사도 드리고 요것도 전해주는 좀 뜻깊은 자리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네. 앨범을 두 개를 제작했어요. 하나는 다롱고 교실 네. 1반부터 10반까지 저희가 전부 다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좀 해드릴게요. 네. 그거 사진을 이제 모자이크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그거랑 이제 리본 클럽에 인증해 주신 거 김범님 네.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사진 전부 다 퍼가지고 액자로 두 개를 만들었죠. 총 네 개가 들어갔죠. 네 개 해가지고 두 개는 그때 광화문 공작소에 갖다 드리고 네. 그다음에 두 개는 가족협의에 네. 갖다 드리고 갖다 드리면서 이제 고상고래밥님하고 미은혜님하고 또 도움 주신 분들 네. 같이 갑시다. 한 서른 분 정도? 그때 한 뭐 그 네. 전날 뭐 이전에 다 해드렸는데 갔었죠. 갔는데 네. 아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분향소를 저도 처음 갔어요 그때. 안산에 있는 안산 분향소 정부합동 분향소요. 네. 갔는데 임시 분향소 볼 때하고는 또 틀려요. 애들 큰 사진이 다 있고 네. 뭐 선생님들 이제 일반인 희생자분들하고 사진 다 있어요.
보고 다들 뭐 울적울적 오시는데 특히 이제 고소한 고래밥님 보면 되게 서럽게 오시더라고. 사람들 다 가셨던 분들 전부 다 이렇게 막 진짜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한 번씩 다 돌아보고 애들 눈 한 번 다 마주치고 나왔는데 로드마리 로드마리가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와 그게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정말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잡설님 정부에 또 정글분들도 많이 와주셨고 잡설님도 저쪽 가셔가지고 막 서럽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토닥토닥 해주고 가족분들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 좀 나누고 그 액자하고 다 전달해주고 해드리고 그러고 왔죠.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게 정말 뭐 계획했던 것보다 아마 좀 더 큰 성과가 있었을 텐데. 많이 큰 성과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기 협의에서도 굉장히 놀라셨고 뭐 이렇게 큰 돈을 컵을 팔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이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머그컵 이렇게 포장할 때도 정말 그 힘들거든요. 그걸. 당연히 힘들겠죠. 그때도 뭐 도움 주신 분들이 이제 뿌리 깊은 나무님 친구분께서 유통업을 하시는데 택배비를 이제 2,500원에 저가로 이제 어디로 가든 제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제주는 조금 더 저희가 추가해서 조금 드렸고 나머지 어디로 가든 다 해줄게. 와라. 자기 그 사무실 옆에 그 사진하고 기흥 오셨잖아요. 그걸 원가만 받고서 그렇죠. 그렇게 도움을 주셨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하라고. 공간이랑 그날 그때 뭐 고생하신 분들 많죠. 특히 이제 뭐 우리 스누피의 나비. 뭐 스반장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스반장이요. 감투 하나 또 씌워줘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와가지고 직접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성격 꼼꼼하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내가 미안한 정도로 너무 해주시고 그날 또 오신 분들 제 이름 다 불러드려야 되는데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게 두 페이지가 넘어가요. 다 오신 분들이 안 불러주셔도 될 거예요. 그분들 자기 이름 불리면 오히려 더 어색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그냥 조용히 오셔가지고 그냥 다 끝나면은 저희가 식사를 대접을 해드리는데 식사를 안 하시면 그냥 가신 분들도 계세요. 뭐 이런 XX님, 뭐 스며든다님, 스며든다님은 나중에 저희 그 오신 분들 고생한다고 밥값에서 보태라고 막 이렇게 봉투 주시는 건 안 받았는데 부리 깊은 나무 형님이 이제 아유 됐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막 던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벌써 저쪽 가 계시고 해가지고 그런 분도 계셨고 맞아요. 오셨던 분들이 거의 한 70-80% 이상이 그냥 눈팅 유저분들이세요. 진짜 그래요. 그랬다가 그게 이제 그야말로 머그컵 프로젝트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던 이제 그런 행사였고 재고가 지금 또 있지 않나요? 재고가? 그건 끝났고요. 아, 다 나갔어요? 이제? 그 앞에 거는 이제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거의 숫자를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이제 판매 종료를 딱 걸어갖고 그래가지고 판매 수익에서 300만 원 남은 거를 원래는 이제 안산장터 얘기가 있었어요. 안산장터 그렇죠. 엄마장터 얘기가 5월달에 그럼 저희가 그때 머그컵을 좀 제작해가지고 제품 해가지고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판매를 하십시오. 기부를 하겠습니다. 직접 판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기부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남겨둔 돈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4.16 가족 협의회 저 사무처장님 수진 아버님인데 카톡도 자주 하고 저랑 통화도 자주 해요. 그냥 이 얘기 저기 하다가 와서 좀 팔아보면 어떻겠냐 하는 직접? 거예요. 부스를 열어서 팔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뭐 시민들도 참여하고 하는 거니까 좀 한번 해보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님 생각 알 것 같아요. 그거 직접 팔면 귀찮거든요. 한 명이라도 맞아. 도와주세요.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밖에 더 있으면 또 일 저지른 거죠. 이제 좀 이제 또 얘기한 거죠. 장터 갑시다. 된 거예요.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엄마랑 함께 하장 이라고 하는 게 예고가 올라왔었고 얼마 전에 끝났죠? 얼마 전에 끝났죠. 5월 14일 15일 이틀간에 걸쳐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정말 뒤에 몇 시간 비 와서 좀 비 와가지고 그때도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도 준비를 하면서 아, 또 뭐 팔지. 또 이제, 컵만 팔기엔 우리가 허전하다. 기왕하는 거. 컵만 팔기엔 허전하다. 이제 아이디어를 막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또 사람들도 지금 많이 모여있고 하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뭐, 가죽 제품. 가죽. 그리고 금속. 금속. 개구리밥님. 하신 거고, 가죽 제품은
되고 이제 대경당 당주 구로마츠 와이프가 네. 가죽 공방을 하세요. 그냥 뭐 얘기를 하니까 뭐 하겠습니다. 원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도 가죽 제품 오케이 됐고. 네. 또 향수. 향수. 향 날 것도 언니가 또 이번에 또 많이 도와주세요. 날거님이요? 네, 머그컵 네. 포장할 때부터 뭐 계속 뭐 네. 쫓아가지고 뭐 날로 먹을 줄 알더니 좋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니값을 안 하시는. 니값을 안 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셔츠도 이제 제작을 그쵸. 하고. 아, 티셔츠도. 네. 셔츠는 150벌. 네. 따로 이제 활동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 가지고 기증은 따로 해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그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번에 네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운 애님이 네. 네, 되게 좋아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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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활동하실 때 막 계속 입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제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땅지에 보면 능력자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그렇죠. 의외네요. 정말, 네, 정말 많으세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쪽지가 와요. 제가 원래 이 길 하고 있는데 뭐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하다가 장터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우중산행님 말고 네. 우중산책님이라고 있어요. 우중산책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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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클럽에만 네. 계신 분인데 네. 이제 여성분인데 이제 혼자 집에서 이렇게 뭐 만드시고 수공품들 있잖아요. 네. 그걸 또 기부를 해주셨어요. 좀 팔면 어떻게 하냐. 쿠션하고, 네. 애기 배내 쪼그리하고, 막 이렇게 한 박스 왔어, 한 박스. 네. 네, 물건이 다 갖춰진 거죠, 이제. 네. 맑은 나무님이라고, 이제 그 오카리나 피리 부르신 분. 네. 공연. 힐링 공연. 네, 힐링 공연. 네. 네. 공연 기부해주셨고. 네. 그리고 아는 동생. 우리 그, 예, 예, 아는 동생, 거기 또. 아이돌 그룹. 네. 네. 그 기획사 사장님이 딴지 하신 분인데. 네, 저희 게시판 해주시라고. 예, 얘기를 드렸어요. 네. 이제 안산 장터 이제 기획자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계속 연락하다가 네. 이번 장터 취지는 좀 너무 추모 쪽으로 하지 말고 약간 좀 밝은 분위기에서 네.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오카리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는 동생의 걸그룹도 있다. 좀 내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해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섭외가 됐죠. 섭외가 돼가지고 흔쾌히 또 다들 뭐 비용 없이 이제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스카이워커님도 뭐 개그 기부를 하려고 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아, 스카이워커님도 그때 오셔가지고 커피를 야 그 배달을 시키셨더라고요, 서른 개. 아, 그래요? 예. 하고 가져오셔가지고 네. 또 고생들 하신다고 그 장터하기 3일 전인가? 함께 버거라고 있습니다. 네, 함께 버거. 예, 네, 그게 분이. 일부에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어요. 네, 네. 사장님이 저기, 팽목에서 이제, 네. 계속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번에 안 하려고 하셨는데, 다리 네. 다치셨어요. 네. 그래서 좀 못할 것 같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인원이 좀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 좀 도와주시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함께 버거도 그럼 우리가 같이 하자! 다들 뭐, 오케이 해가지고, 네. 이제, 들어갔죠. 네. 장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또. 네. 부산에서도, 뭐, 좀, 네. 뭐냐, 프로디지, 네. 들고 차분 다님하고, 네. 오징어 제정, 그것도 스누피는 나비님, 네. 우리 또 스반장하고, 네. 또 여수에서도 올라오시고, 네. 광주에서도 올라오시고, 네. 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뭐 저 대구에서 올라왔죠. 버거 파는데 이제, 이렇게 막 그래요. 본인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유가족협의에서도. 네. 왜 시커먼 남정네들이 저기 서가지고 분홍색 앞치마 입고. 아저들이. 네. 패티를 굽고 있다고. 네. 저거 뭐냐고 그러니까. 네. 아, 딴지에서 네. 저렇게 도와주신 거라고. 야, 이게 정말 저희 딴지 광고를 할 필요가 없이 네. 이렇게 유저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만으로 네. 저희는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가 된 기분이네요. 그렇죠. 그 가족협의에 가시면 네. 딴지 하시면 다 하세요. 전부 다. 아, 그렇군요. 모든 분들 다 하세요. 딴지, 그러면서 뭐, 그냥 웃음부터. 네. 이런 메시지가 네. 있네요. 네, 딴지일보 0416 노란 리본 클럽의 명성은 예전부터 들어왔어요. 놀라운 공동체예요. 네, 맞아요. 0416 노란 리본 클럽은 세월호 피해자들과 정말 정말 가까운 이웃이에요. 네. 네. 네, 앞으로도 노란 리본의 생명력을 심리적 재난 현장에 보내주세요. 정말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심리적 재난 현장에. 네. 네. 거기를 하면서, 엄마 공방이 있어요. 엄마, 뭐, 네. 엄마 공방이 어머님들 중에 트라우마가 심하신 분들은 네. 이제 광화문이나 이제 다른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들을 공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뭘 하나 만들면 그 순간만은 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취지로 이제 치료의 일환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좀 고무가 약간 됐는데 그때 기획하신 분하고 이제 끝나고 제가 통화 좀 오래 했어요. 네.
뭐 어떻게 됐냐 물을 여쭤보니까 이번에 걸그룹 공연을 한 게 세월호 행사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말 걸그룹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또 부모님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뭔가 좋아하시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행사장 분위기가 좀 밝은 좀 좋죠, 그런 진짜. 분위기로 갔었거든요. 네. 그런 취지로 했었고. 그거는 아마 그야말로 그 노란 리본 클럽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치어리딩 다른 분들 오셔서 공연하셨는데 이제 아는 동생 공연할 때 어머님들 몇 분 뒤에서 우셨어요. 눈물 흘리시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비슷한 또래 아닙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는 생각이 나시니까 우는데 다음부터 부르지 말까요? 죄송합니다. 약간 아니라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분위기도 괜찮았고 저희가 또 주최 측에서도 그런 분위기 원하니까 네. 좀 약간은 좀 밝은 분위기에서 축제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근데 밝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좀 있으면 뭐 하면은 좀 띄워주고 합시다. 그러니까 판매대 계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장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퍼포먼스 하는 게 있었어요. 네. 학생들이 뭐 북도 치고 막 이러면은 옆에 막 소리도 질러주고 와도 해주고 뭐 흥을 돋궈주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저희가 좀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예. 그 슬픔을 맞은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그렇게 흥을 돋우는 일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강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정말 힘들고 외롭고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군가 일단은 옆에 있어준다는 게 가장 물론 뭐 소중한 선물일 테고 그다음에는 꼭 같이 뭐 울어주고 같이 화내고 그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노래도 좀 불러주고 춤도 춰주고 그러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사 이제 끝났을 때 이제 엄마 공방장님이 계세요. 성빈 어머님인데 되게 성격이 좀 화통하세요. 말씀하시면 시원시원하시고 끝났는데 손을 이렇게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탁 잡으시더니 10월달에 또 있으니까 그때 꼭 오세요. 오실 거죠? 이렇게. 그게 뭐 제가 아니요. 그때 제가 생각해보기는 그 말 못하잖아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씩씩하게. 네. 함께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또 그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또 장난 아니시겠네요. 10월이요. 10월이니까 시간 좀 남았는데 지금 또 모여 계신 분들은 그때 뭐 발지 또 그러고 있어요. 또. 네, 행사하면서도 좀 와, 이게 참 이분들이 대단하신 게 판매대에 계신 분들도 그랬고 근데 찾아오신 딴계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많으셨는데 다들 홍길동이에요. 내가 딸기라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호모 형 못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버지나 무슨 부르지 못하고 내가 딸기라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야, 오시면 뭐 가족들 데리고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셨어요. 이제 아저씨는 아닌데 이제 사모님께서 딸기를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이쁘네. 뭐 고래밥 있고 이거 이쁘네. 이제 이제 남편분은 그러면 애기, 누구야 막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 집에 있잖아 뭐 이런 그렇군요. 아니신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때 장사도 좀 잘 됐었고 판매대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그때 제가 이분은 칭찬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커피홀릭님 커피홀릭님 아 대단하십니다. 아 늘 어떤 행사든 정말 열심히 진짜 거세요. 열정적으로 그때도 집에서 그 집에 살림은 다 털어오셨어요. 집에 걸려 있는 그런 것까지 가져오셔가지고 뭐 수납 공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올림이 이쁘겠다 그러면서 RV 차를 타고 가시는데 짐이 정말 많아요. 전날에 이제 톡을 하면서 봤는데 짐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고 내려가시려고? 뭐 괜찮다고 들고 내려가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세팅도 같이 하시고 좀 세팅도 이쁘게 됐어요. 이쁘게 됐고 다음 날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시고 정말 부지런하세요. 와, 나 같은 절대 못 일어날 시간인데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자 그럼 행사는 여기까지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10월 달에 또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가 또 뭐 준비된 행사들이 있나요? 그 전에 그거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기억교실 기억교실 좀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슨 사건도 있었죠. 3월 달에 제가 그 전에 어떻게 알았냐면 교실이 저는 한 두 개, 세 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원래 10반까지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언론에 보이는 거는 2층에 올라가서 그 7반인가 8반 교실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1반부터 10반까지 있다는 있긴 있는데 그걸 무식 중에 제가 그냥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많지 않을 거 생각했는데 부모 어머님하고 주인 어머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교실 어떻게 됩니까? 그 10반까지 다 있대요. 아, 다 있구나. 그걸 내가 몰랐구나.
네. 교실에 이제 개별 애들 사진이 없대요. 네. 그때 말씀을 할 때도 그때 한참 이전 뭐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교실에 이제 다른 곳으로 주무관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애들 나중에 그걸 복원을 하려면 사진이 있어야 안 되겠나.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러면 저희가 사진하고 영상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협의에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단계에서 미스터 썬데이님하고 섭외가 됐죠. 그때 모피어님, 모피어님이 이분이 좀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네. 모피어님이 영상을 맡아주시고, 네. 이제 저하고 미스터 썬데이님하고, 눈팀 군자님하고, 네. 대구에서 토미, 똑가본다 이분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그 영상은 또 단계에서 조각 안 되니까 네이버에 이제 픽프라고, 네. 그 촬영 감독들 모임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모피어님이 그쪽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네. 다른 거 기업교실 촬영을 했어요, 저희가. 네. 1반부터 10반까지 전부 다, 딱 다. 그걸 촬영한 이유가? 기록 네. 보존이죠, 저희는. 그렇죠. 기록 보존이고, 이걸 남겨서 부모님들이 보고 싶을 때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 교실이 영원히 보존되는 게 아니는 상황이었으니까 또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 이제 촬영을 진행했었는데, 촬영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그날 동시다발로 걸렸던 게 뭐냐면, 이제 미나리 김밥님 타임랩스. 네, 따로 그랬었죠. 수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 한 바퀴 돌고 계셨고, 네. 저희는 다른 곳 교실 이제 촬영에 들어갔어요.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한 반씩 맡아가지고, 교실 하나하나 다 찍었어요. 네. 근데 하나하나 다 찍다 보니까 하나하나 흔적을 다 보는 거예요. 아. 다 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흔적을.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뷰파인데 지금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찍는 분도 계셨고. 정말요. 힘들어요. 책상에 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네.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삼촌이 미안해, 이모가 미안해. 이분들이 왜 미안해. 거기에 종이에 보면 물이 물에 묻었다가 이렇게 마른 흔적이 있잖아요. 네. 눈물이에요. 다. 번진 그 자리, 그 흔적들이에요. 학교 이제 벽면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달력이 그날로, 4월달로 멈춰있네. 멈춰있고, 애들이 가고 싶은 대학, 네. 수도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 적어놓고 나 이 대학 가고 싶다고 그치 다 적 흔적 하나하나 다 찍었거든요. 찍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어지는 얘기인데, 제가 7월에 지금 네.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은하라고 있어요. 좋은 학생이라고. 네. 미술수 아직 실종 상태인 아, 네. 학생이 있어요. 네. 다윤이도 있고 뭐 다른 학생도 있는데, 거기 책상을 제가 촬영을 했어요. 네. 은하 학생 자리 찍었는데, 교탁 바로 앞이에요. 네. 자리가 눈이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아, 맨 앞자리. 네, 네.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보면 거기 가기 전 상황 그대로예요. 책상 안에 참고서 하고 연습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다 있고, 옆에 보면 쇼핑백에 은하 그 체육복 있잖아요. 학교 체육복 그게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걸려져 있어요. 그게 걸려져 있으니까 저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게시판에 한 번씩 글이 올라와요. 막 다른 네. 기업 교실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학교 측 입장도 들어줘야 된다. 네. 재학생들 생각에 그러면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직접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전 그런 식으로 댓글을 좀 몇 번 달았거든요. 찍어 네. 와서 한번 보시라고. 이게 힘들어요. 이 생각은 틀려요. 이게 그냥 교실이 아니에요. 선생님 교탁가잖아요. 네. 밤마다 보면 애들 단체 사진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 네. 양선진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아직 미술수업 하셔가지고 못 돌아오고 계신 선생님 계세요. 네. 그분 얘기 잠깐 하자면, 이제 사고 때 애들 탈출시키고 자기 구명조끼 벗어가지고 애들 입혀주고 나가라고. 그분도 나오셨다가 다리에 다치셨는데 다시 들어가셨어요. 현실로. 애들 데리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쩔뚝뚝뚝 거리면서 다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아직 못 나오셨죠. 교탁에서 가지고 애들 자리를 한번 바라봤어요. 만약 편집장님이 선생님이라면 네.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애들 같이 있는데 물은 들어오고, 그죠?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물이 들어온 상황에서 가족을 생각을 했을까?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이거 너무, 그죠? 가혹한 거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애들 이제 꽃, 책상도 다 보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이입이 된다고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봐. 아이고,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네. 많은 분들 도움으로 이제
촬영하고 영상까지 다 했는데 그게 또 지금 중요한 자료가 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교실 이제 이전 문제 이전하기로 예. 네. 5월 9일 날 협약식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협약식을 하고 이제 교실을 이제 부모들이 가서 네. 유품이잖아요. 그렇죠. 애들 부모들 네. 유품이잖아요. 그걸 누가 손대요? 네. 하기로 했는데 연휴라고 학교에서 7일인가? 그때 밤에 강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네. 밤중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란색 소쿠리 하고 네, 네. 봤어요. 센터 네. 인부들이 그 책상 그걸 어떻게 치워요? 네. 저도 가서 정말 조심조심했거든요. 하나라도 건들까 싶어서 네. 너무 진짜 그래요. 가서 직접 보시면 하나라도 이렇게 막 건드리면 죄 지은 것 같고 막 그런 그 생각도 막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인부들이 와서 싹 담아가지고 치워버린다는 아무 감정 없이 그렇죠. 아무 감정 없이 네. 가족들이 치워도 충분히 치우는데 그리고 안 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5월 9일자로 협약을 하고 가족들이 치우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준 거야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클럽에서도 이제 비엘님하고 네. 남은 거부님하고 네. 두 분이 올라가셨어요. 네. 자기들이 가보겠다 해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후발대로 또 뭐 여러분들 가셨어요. 또 뭐 열광녀님하고 미나리 김밥님 이분은 어디 가도 안 빠져요. 정말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세요. 망망거북이님도 있었다고. 예. 네. 두 분 하려고 416TV에서 보시면 저 생중계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두 분 나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식사도 아침에 가족분들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음료수하고 뭐 김밥하고 이렇게 사들고 올라가가지고 나눠드리고 같이 그 뭐 거북이님 같은 경우는 그 행정실장님하고 막 싸우고 사진이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막 네. 하는 거 사진 막 찍어 왜 사진 찍냐고 막 뭐라 그러니까 거북이님이 잘못을 하니까 찍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뭐 초상관 무슨 초상관이에요? 하면서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네. 예. 그래서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뭐 좀 얘기가 또 잘 돼가지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재적 사태로 네. 재적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의 문제거든요. 네. 뭐 행정적인 절차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학교 행정상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좋은 방법 있잖아. 명예 졸업도 있고 네.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재적은 맞지만 네. 대화를 해야죠. 대화도 안 하고 그걸 그냥 재적 처리해버리니까 부모님들 네. 어떻게 했어요? 그러게요. 뭐 아무 정말 체온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전달들. 그렇죠. 네. 대화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아주 네. 야, 정말 죄송합니다. 애들이 정말 이렇게 된 거 안타까운데 말이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워낙 제적이라고 말 나오면은 화를 내실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제 절차상 그러니까 그러면 뭐 명예졸업이라도 시켜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근데. 그런 것 이런 방구조차 없이 그렇죠. 저는 학교장이 그냥 막 진행을 해버리고 그 자리는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또 학교에서만 난리가 막 났었죠. 네. 그 와중에 학부모 회의를 또 8시 저녁 8시에 소집을 해가지고 애들 책상을 빼버린 거예요. 네.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시설 다 2년 뒤에 추모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로 다 옮겨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기록도 하지도 안 된 상태인데 그걸 이제 훼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뭐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찍어놓은 영상하고 촬영본이 있어가지고 그 자료가 됐거든요. 예, 저희가 또 확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다 되겠더라고. 칠판도 누가 이렇게 지워놨는데 그것도 저희가 10반인데 확인 다 했어요. 영상에도 깨끗하게 잘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복원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큰일 하셨네요. 어쨌든 뭐 아유 제가 한 건 아니죠. 뭐 아, 어쨌거나 단계통땡님의 시작점이었잖아요. 아유, 예. 아, 이건 뭐 이런 일, 이런 말씀 드리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당연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아, 저기 이제 좀 시간도 좀 많이 돼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는 면도 있고, 불편하는 면도 있고, 뭐, 네, 그런, 과정을 중심에서 이제 그걸 끌고 나가시다가 네. 물론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응원도 네. 해주시고 네. 그래서 큰 성과가 나기도 했지만 네.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사람들이 모여갖고 게시판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네. 만남을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네. 비난하거나 네. 혹은 뭐 비아냥거리거나 네. 그런 분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많죠. 네.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는데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글을 잘 못 쓰겠어요. 글을 잘 못 쓴다라는 게 게시판에다가? 예, 게시판에 뭐라고 그냥 아침 인사나 하고 네, 나머지 예, 가벼운 글만 쓰지. 예. 저도 희한한 게 저도 마찬가지, 윤활밤도 마찬가지고. 윤활밤이야 뭐 워낙 이제 뻘글 잘 쓰고, 불이 깊은 나오님은 또 필력이 있으시니까 네. 가끔 정리는 상황 정리 잘 해주세요. 아.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에다가 세월호 관련 위험비와 관련해서도 네. 정리도 잘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분명한 정치적 성향이 있고 네. 하고 싶은 말 많고 욕도 하고 싶고 진짜 싸우고도 싶고 네. 뭐 저도 뭐 어디 가서 안 빠지는 싸움 딱인데 네. 정말 그렇고 비판하고 싶은데 네. 와 하고 싶은데 네. 안 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제가 여기서 잘못돼버리면 제가 욕을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저까지. 근데 잘못하면 저까지 피해가 가거든요.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렇죠. 것들을. 네. 끝내는 클럽 관련해서도 그래요. 클럽 관련해서 무리가 생긴다거나 좀 해체가 될 상황이 만약에 뭐 네. 말을 잘못해서 벌어진다거나 하면은 네.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은데 네. 가족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비중이 약간 커졌어요. 네.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만둬버리면 결국에 상처받는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인간적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교실 뺄 때도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지만 생존자 부모님들이 올라와서 교실을 책상에 우리의 거라도 빼겠다고 생존했으니까 하면서 이제 몸싸움도 뭐 좀 일어났고. 그거 정말 비극적인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얼마 전까지 반찬도 나눠주고 같이 위로해줘 도덕하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해보니까 멘탈이 깨져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더 큰 배신감 그렇죠. 그게 있었을 테고. 근데 네. 또 생존자 학생들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또 그렇죠. 공감이 가는 면이 또 예,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 취급받는 듯한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조심을 하게 돼요 제가. 댓글도 달 때 달았다 지웠다 한 것도 몇 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막 썼다가 아 이러면 안 된다 네. 딜레이트 누르고 그냥 네. 가요. 빠져서 그냥 봐요. 그냥 관망하고 네. 보다가 뭐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이게 게시판 놀아야 되는데 놀 수가 없는 거고 더 이상 놀 수가 있는 거 음란 변태당 말 나왔는데 아 가고 싶어요 저도. 아 예. 그러니까 아 가입하기 하고 싶은데 예. 안 돼요. 안 되는 게 그냥 왜요? 가입되지 왜? 아 제 자신이 제 자신 그런 프로필 사진에 리본이 걸려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좀 미안한 거예요. 그냥 제 자신에게 하는 뭐 예. 다른 분들 생각 뭐 어때 할 수도 있는데. 아,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네. 괜히 욕먹을 수도 있고, 예, 괜히 욕먹을 수도 있고,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그냥 글을 못 쓰고 댓글만 달아도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그쵸. 그냥 네. 뭐 하시나요,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쟁점에 대해서 네. 한 번씩 함께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도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얘기 근데 잘못했다가는 제가 욕을 먹게 제 혼자 먹으면 괜찮은데 100번, 1000번은 상관없어요. 근데 같이 가버리니까 저랑 엮여 있잖아요. 있고. 네. 네. 얼마 전에 그런 게시물도 봤어요. 그냥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와야 돼, 와서 놀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도 뭐 그렇게 크게는 생각 안 하는데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할 말 못하니까 미치겠다. 답답하다. 으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머그컵 하면서도 제 사무실 모니터 두 개 쓰는데 하나 딴 게 그냥 아예 띄워놨어요. 그냥 네. 왜냐하면 판매를 했는데 뭐 파손이나 이런 거 있죠. 불량이나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좋은 일 하려고 한 건데 늦게 대응이 되거나 뭐 좋은 일 한 건데 뭐 좀 참으면 안 돼 뭐 그런 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쵸. 절대. 네. 최근 몇 달 동안 제일 많이 썼던 말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우 네. 정말 죄송합니다. 파손 중에 뭐 엄청나다 깨진 것 같은데 그쪽 분도 되게 미안하세요. 뭐 아이고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아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건 좋은 일 하시려고 구매를 해주신 거 돈 쓰신 거기 때문에 저희 뭐 손해는 충분히 감수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빨리 드리고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괜찮아도 본인이 안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또 요즘에 무슨 뭐 침묵질. 네. 그렇죠.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비난도. 아 침묵질은 그건 제가 정의를 좀 드리면 저희는 그래요. 이게 무슨 일 있으면
몇 분은 빨리 움직여야 될 상황도 있어. 다른 거 문제도 있고, 뭐 어떤 상황도 있고. 몇몇 분은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요. 몇몇 분은. 필요할 때 좀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네. 저 혼자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업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침묵 안 한다고 말은 못 해요. 침묵해요. 네. 술도 한 잔씩 마시고. 그쵸, 뒤풀이도 하고. 네, 서로 네. 공감하고. 그 이제 장터 행사를 마시고. 네. 40분 넘게 계셨어요. 40명. 네. 식사를 하는데, 툴로 보니까, 뭐, 판매 저희 하신 분들하고, 뭐, 그분들 빼고도, 저희가 오라고 한 분 없어요. 네. 오셔서 도와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또 가면 끝이에요. 제가 뭐, 그분들 저랑 그렇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또 침묵이라 하기는 또, 그렇죠? 뭐, 어떤 분이 얘기는 하시더라고. 와, 니네, 노란 리본 클럽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저희 사람은 아니고요. 오셔가지고 함께 일하고 그냥 또 흩어지시는 거예요. 또 이따 일 있으면 또 오세요. 보시면. 항상 그랬어요. 뭐 침묵적 논란에 제가 또 중심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죄송스럽고 대책이라고나 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뭐 그 좀 세월호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 게시글이나 아니면 우리끼리 얘기는 클럽으로 옮겨가는 걸로. 클럽으로 이동을 이동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로. 자계에서는 좀 갑자기 논란에서 피하자. 하지 말자. 그냥 오픈 모임도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모임 사진을 안 올려요. 오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오지 말라고 그냥. 그냥 우리끼리 하고 끝내는 걸로 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그래요. 그냥 뭐 그게 제일 낫다고. 올라오면 또 침묵이 어떤지 또 그런 얘기가 올라오니까. 그게 또 사람이니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도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서로 좋게 하는 게 좋으니까 하고는 있는데 아우 좀 나라면 그만하고 싶겠다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래. 한 번은 탈퇴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들어서. 근데 그 뭘 해도 욕을 먹고 젠장. 글 올렸다가 지웠는데 와 이거 많이 모르겠고 이거는 이걸 일해 가지고 힘든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스트레스 받은 머리에 뭐가 올라와요. 이렇게 뭐 여드름처럼 지금도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거 뭐 다른 거 아니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도 맞아요. 뭐 제가 중간에 서요. 그럼 좀 아, 이건 아니고 저런 건 아니고 좀 이해를 해라. 좋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저는 들면은 드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게시판 정책을 운영하고 게시판을 운영할 때 비슷한 마음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좋게 해결한 것도 있고 아직 뭐 조금. 투닥하시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노하우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네 없어요 사실은 참아야 돼요. 예 참는 것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옳은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지금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옳은 일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옳고 그름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타당한 비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변명하려고 하는 순간 맞습니다. 이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 마치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따져야 될 일처럼 그런 프레임에 갇혀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럴 때는 꼭 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는. 왜 이게 제가 성격이 남들 뭐 아까 뭐 소개를 여리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원래 안 그래요. 저도 이제 예전에 씨름 운동도 좀 했었고 굉장히 좀 파이터적인 기질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뭘 하면 항상 1등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일을 해도 그렇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고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달라. 아, 살이 나오시겠네. 글도 못 쓰겠는 거예요. 글도 내가 뭐라고 쓰고는 싶은데. 지난 시간에는 결석이 있었는데. 아, 이런 마음이구나.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뭐, 앞으로 계획은 지금 이제 10월 안산장터도 있고,
저희가 7월 초쯤에 7월에 인양이 잡혀 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가족 협의회 그지 사무처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하 학생 뭐 네, 아직도 솔직히 아픈. 마음이 아파요. 보면 네. 뼈도 뭐 정말 모두 못 찾는 상황이잖아요. 네. 찾았으면 좋겠고 진짜 수습해 줬으면 좋겠고 배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엄마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현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얘기 들었는데 몸이 또 굉장히 편찮으신 상태인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해보고 싶었던 게 팽목에 저희가 7월 초에 가려고 합니다. 네. 가가지고 이제 무사 인양 기원하는 거죠. 이거 고래밤님 셔츠 제가 네네. 입고 왔는데 네. 이게 배를 무사히 인양해 달라는 그 기원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뜻으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양도 잡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풍등은 좀 안전 문제도 있는데 그걸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띄워가지고 의미 있는 좀 기원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또 가족분들 거기 또 계시니까 거기도 계시니까 분명히 가서 좀 위로도 좀 해드리고 뭐 되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제가 그거는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본인도 지금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가서 또 위로를 해야 된다고 하니 이 일이 참 슬픈 게 옳은 일이고 뭔가를 도와주는 일인데 이게 시한이 없어요. 네. 정말 시한이 없어요. 시한이 없는 거에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누구한테 정말 궁시렁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정말 외로운 길이죠. 정말 외로운 길. 정말 외로운 길을 지금 시한도 없는 채 이걸 계속해야만 한다는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그렇죠. 지금 애도 지금 셋을 키워야 되고 회사 일도 지금 월화수목 금금금인데 조만간 병원에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뭐 아직 뭐 건강은 뭐 자신 있으니까요. 체력도 자신 있고. 예. 네. 아무튼 오늘 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한다라기보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었다. 그거를 이제 저희 뭐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아, 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경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차마 그런 말씀 못 드리겠고 아이고, 아닌데. 또 그렇다고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힘들면 말이나 했으면 좋겠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면 누가 좀 나 좀 좀 잠깐 쉴 테니까 좀 대신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나온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동안 이제 모호급도 그랬고 뭐 저희 행사하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머리 숙여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외로운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외로운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네, 확인한 거 없으면 얘기 들어보면 아, 이분 좀 외로우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와서 이분들이 뭘 느끼고 하시냐면 자기가 뭔가 하나라도 했다. 마음의 빚을 하나씩 더 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월호 이 가족들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포장이라도 했죠. 해서 수익을 남겨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됐잖아요. 어떻게 됐든. 뭔가 하나의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하세요. 고맙다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내 마음의 빚을 하나 덜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 많은 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시면 돼요. 뭐 어디든 장소가 정해지면 무작정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오시면 돼요.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 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나머지 뒷얘기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얘기를 근데 이거 한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인사드리고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거 정말 그러려면 진행자들 방광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